문경 전통 찻사발 축제가 오늘로 개막 나흘째를 맞았습니다. 대한민국 대표 축제 세 곳 중 한 곳으로 선정된 데다 황금 연휴까지 겹치면서 그야말로 흥행 돌풍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엄지원 기자입니다. 흙반죽을 발로 밟고 지디기는 꼬마 사기장들. 어느새 장난기를 뺀 진지한 물레질과 그림 그리기에 매진합니다. 사기장의 일과를 고스란히 따라가는 체험으로 망댕이 가마에서 구워낸 자신만의 자기는 택배로 붙여집니다. 말라말라 부드러웠어요. 그냥 근방에 있는데 좀 편한 데 오고 싶었고요. 나와서 이런 기회도 있으니까 뭐 애들한테도 좋고. 인기에 힘입어 사기장의 하루는 올해 대폭 강화됐습니다. 축제장 내 별도 체험장을 조성했고 당일 예약이 가능한 1시간짜리 코스를 개설해 관광객들의 수요를 맞췄습니다. 찻사발 빚기와 그림 그리기 체험 등도 연일 만원. 한복을 착용한 입장객들 덕분에 축제장 분위기는 한껏 달아오릅니다. 도예가들의 찻사발 방송국도 발길을 붙듭니다. 깜짝 놀랐어요. 여기가 처음에는 좀 사람이 별로 없지 않았는데 오니까 너무 이게 축제 분위기가 좋아가지고. 분위기는 실제 방문객 수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흘간 축제 방문객 수는 8만 1,500여 명으로 지난해 동기간 대비 170%의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체험 행사 위주로 가족 단위 방문객을 견인하는 데다 대한민국 대표 축제 선정으로 인한 유명세, 그리고 전국의 봄 축제들이 대거, 대선 후로 미뤄진 것이 상승작용을 일으킨 것으로 보입니다. 축제위는 휴일인 내일 특별 행사로 찻사발 깜짝 경매를, 어린이날에는 발물레 경진대회를 개최해 막바지 흥행에 주력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엄지연입니다.